전 세계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가 앞으로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가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군복을 차려입은 각국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하면서 대회의 개막을 알립니다. 우리 선수단은 맨 마지막 117번째로 입장했습니다. 평화를 약속하는 스포츠 축제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나됨을 주제로 한 개막식 공연은 전통 놀이와 군무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타오르고 참가 선수 모두가 어우러져 솔져 댄스를 추면서 개막식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사이의 친목을 위해 처음 열렸고 종전 50주년을 맞은 1995년부터 종합대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로 목표로 세웠고 목표로 이제 정한 만큼 잘 준비해가지고 꼭 금메달 딸수 있게. 무기 대신 스포츠로 벌이는 군인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앞으로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관엽입니다.